제주도 녹화하는 헬라산을 그러니까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안녕.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제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사실 새벽 6시 말고 지금 한 오전 11시예요. 오늘 쉬는 날이라 사람이 좀 많은데 제가 등산한 지 좀 오래돼서 제주도도 가는데 한라산을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한라산 대신 청계산이라도 좀 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오늘 매번 코스로 시작해서 정상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시간 코스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영상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저에게 힘을 주세요. 화이팅! 우리 착장은 나이키 풀코스 나이키로 모든 착장을 맞췄어요. 렛츠고 나에게 힘을 줘 토트넘 소운 지금 한 반 정도 왔습니다. 50% 정도 왔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영상엔 안 담겼지만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팀이거든요. 무조건 정상에서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밥도 샀거든요. 근데 청계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편의점에서 제가 김밥을 샀습니다. 딱 정상 가서 김밥 먹고 내려가서 삼계탕 먹고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계단 오르기 가보겠습니다. Let's go. 여기는 내복과 세븐이신데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헬기장 계단, 헬기장 우회로 여기가 좀 더 쉬운 코스인데 1000m고 여기가 엄청 어렵지만 천국의 계단이지만 800m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스태프분들 좋아하시는 우회로를 한번 합시다. 아 진짜 나쁘다. 갑자기 계단으로 가자는데 중간에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나쁜 사람이네. 일단 갑시다. 등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아빠랑 등산을 많이 갔더니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때 추억도 떠올리면서 약간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광주에는 무등산이라고 있어요. 무등산은 이것보다 한
한 400m 정도 높은 산입니다. 진짜 초등학교 때였나? 그때 창 정상에 갔었어요. 와, 여러분들 드디어 매봉에 도착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 청계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해발 한 600m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말했지만 이제 아빠랑 어렸을 때 이렇게 등산 갔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데뷔를 하고 나서 사실 산을 제대로 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일단은 제일 먹고 싶은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여기 정상에 아이스크림 판다 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 있다네! 아이스크림 품절이래요. 아이스크림 없으니까 조금만 쉬고 바로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언니 사진 하나 먼저 찍어주고 같이 찍어요. 사진 언니 하나 찍어주실 거예요? 나도 안 찍어. 그래? 아, 여기 어떻게 가지?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